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약 20년 전쯤에 군필자들의 가산점에 대해 없애자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TV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그중 한 남성 패널이 독일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는 여성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성병이 없다고 하자 이 김신명숙이라는 언론인은 독일에는 헌법으로 여성이 총을 잡을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담이지만 해당 헌법은 2009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남성 패널이 다시 그럼 위생병은 여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자 우리나라에는 전투 여군도 있지 않냐는 다른 논점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성이 저도 총 대신에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자 해주시고 예. 저도 총 대신 책 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래서요? 라며 혼자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남성들이 군대를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당시 이현숙이라는 국회의원은 역시 군 가산점에 대한 인터뷰를 하며 남자들은 땅 지키기 위해 목숨 걸었다고 5% 군 가산점을 받지만 여자들은 목숨 걸고 애를 낳아 국민들을 길러내도 아무 평가가 없다. 피차간에 고생하는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이야기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 기사에 네티즌 반응으로 남자가 집 지키는 개냐라는 문구가 실렸다가 오히려 이현숙 의원이 남자는 집 지키는 개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부정하는 해명문까지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의 근간에는 바로 군인들을 하나의 소모품 취급하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사회 전체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엔 여러모로 군인들을 정말로 집 지키는 개로 봤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최신 유행 프로그램 참전 용사 비하 사건입니다. 최신 유행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선 군무새편이라는 에피소드를 방영하며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들이 연애에 대한 욕구 불만이 쌓여서 군대 이야기만 하는 꼰대로 희화화합니다. 이로 인해서 방심위에서 권고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무새 에피소드는 계속되었는데 군대를 조금이라도 일찍 다녀온 사람들이 후임급에게 꼰대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점점 급이 올라가면서 베트남 참전용사와 6.25 참전용사까지 출연시켜서 나 때는 말이야 라며 비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엔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출연하며 군무새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고증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여 더욱더 6.25 용사분이 꼰대 같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 딩고에서 제작했던 6.25 용사와 19세 소녀와의 대화 편에서 소녀가 손녀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 편하게 해달라고 하자 한 사람의 인격체니까 존경해야 해요 라고 대답하며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신 참전용사의 옷을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김민교의 인스타에 들어가서 실망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김민교는 희극 다루는 사람으로 민감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썼고 잘 걸으며 했다 생각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시즌2 발표 때 나름 해명을 하긴 했는데 PD는 오해라며 방송에 맥락을 보면 풍자일 뿐이지 비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맥락을 봐도 결국 모든 군인들은 꼰대다 라는데 오해냐는 의견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결국 최신 유행 프로그램 2의 라이브 채팅까지도 취소를 하였는데 PD는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다는 듯 니가 참아 오키오키 라는 글을 인스타에 남기기도 하고 그저 본방사수를 해달라는 스토리만 올리는 등 크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분노했던 많은 사람들이 연합뉴스 측의 참전용사 비하 방송에 대한 제보를 하기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에 대한 청원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결국 김민교는 6.25 참전용사 비하 논란에 대해 인스타로 사과를 했는데 참전유공자회에 연락해 비하 의도가 없었음을 해명했다는 이야기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6.25 유공자회에서는 접촉한 적도 없었다면서 사과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오히려 나라가 망하려 할 때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 이들을 웃어 넘기는 것은 한없이 서글프다며 최신 유행 프로그램 제작진의 공식 사과를 촉구할 정도였는데 6.25 참전용사회뿐 아니라 베트남전 참전용사들까지도 그 어떤 공식 사과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참전용사와 국가 유공자를 가벼이 다루고 욕보이는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며 해당 프로그램 영구 삭제 및 공개 사과를 받도록 할 것이라는 발표도 합니다. 하지만 TVN에선 그 어떤 사과 방송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군인 희화화의 역사는 오래되기도 했는데 특히 군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한 명씩 빌런이 나오는데요. KBS 심야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서울에선 눈이 오면 낭만으로 보지만 전방에 있는 병사들은 돌덩이가 떨어지는 줄 안다며 2년 동안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연애하고 싶을 때 못 하고 희생을 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유인경 기자는 군에서 눈 내리는데 재미있었다고 편지 보내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라고 받아치기도 하고 게임 중독에 관한 100분 토론 역시 많은 빌런들을 탄생시키기도 했는데 한 여대생은 게임 중독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는 계속해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곳이라며 게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지금도 이 짤이 돌아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군대 안 다녀온 사람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고 박용관 씨 사건입니다. 2019년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박용관 상병은 휴가 중에 경남의 한 도로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23살 행인에게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잡혀간 가해자는 그저 박상병 일행의 대화 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박상병은 대학병원에서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은 고심 끝에 심장, 폐, 간, 췌장, 신장 등의 장기를 기증하는 결정까지 하는데요. 박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이 유도선수 출신인데다가 태권도 3단이지만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 번의 저항도 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청원 글도 올렸었는데요. 심지어 가해자는 쓰러져 있는 박상병을 두고 넌 군인이라 신고 못하지 라는 말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네요. 해당 가해자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이때가 2019년이었으니 지금쯤 출소해서 28살의 한 청년으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성매매하는 법 가르쳐준다는 허위사실 유포사건입니다. 2018년 트위터엔 방금 군대 간 친구가 알려줬다면서 가끔씩 헌병대 애들이 부대로 와서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차조심, 불조심, 사람 안 때리기 등등 가르치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성매매하는 법이라며 어디 사는지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대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는 허위사실이었지만 캡처되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도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결국 한 네티즌이 국방부에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 답변이 이렇게 왔었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개인정보가 국내보다 엄격히 보호되는 관계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았으나 금번 민원의 중대성을 감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게시자와 함께 그의 친구인 군인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헌병대에서 수사관 중사가 사단 보충병 13명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 시 성매매 적발 경위를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했을 뿐인데 13명 중 1명의 병사가 성매매 시 카드만 사용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헌병이 사고 예방 교육 시 성매매 방법을 알려줬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군인에 대한 예우를 정말 많이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하여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월 $1,000가량의 연금은 물론 자녀들에게 무조건 미국 사관학교 입학이 보장되고 거의 모든 주에서는 훈장 수여자에게 이렇게 특별한 번호판을 제공한다고도 합니다. 미 국방부 소속 항공기를 여행 목적으로 탑승하는 것도 허용하고 일반 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훈장 수여자가 탑승 중이라고 기장이 자랑을 하며 관계자들이 환영식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하여 타더라도 1등석 손님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준다고도 하네요. 이와 비슷한 듯 다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었는데요. 임산부석에 앉아 졸고 있는 군인을 다른 군인이 직접 사진 찍어 군대나무 숲에 올렸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군인이 임산부석
저녁에 앉아 있어도 되냐며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군인은 휴가 때 한 행동 때문에 진술서를 썼다며 휴가 복귀 때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걸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고 불법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진술서를 썼다고 하네요. 물론 임산부석과 1등석은 다르고 일반 사병과 훈장 수여자는 다르긴 하지만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군인들이 잘 대우받을수록 군사력이 강해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